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배추, 뭐 시금치, 집에 냉장고 있는 거 한번 털어서 딸기랑 뭐 이것저것 꺼내서 한번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도 커서 4등분 했습니다. 네, 딸기 이렇게 썰고 또 양파도 요즘 햇 양파가 단맛이 많아서 양파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당근채도 조금 썰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잘라서 4등분해서 준비해봤고요. 씨가 씹히면 좀안 좋으니까 씹히는 거 좀 빼고 노란 파프리카도 준비했습니다. 참외는 또 먹다 보면 씨 때문에 조금 불편하니까 씨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샐러드 안에 들어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씨들은 잘안 씹히니까 씨는 빼고 여기 부분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고 또 배탈도 잘 나는 부분이죠. 가운데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먹어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올려내고요. 껍질도 이렇게 있게 준비를 했어요. 보통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껍질을 잘 씻은 다음에 EM 용액이나 이런 곳에 잘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재료 준비를 하세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껍질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과를 안 좋아하는데 껍질 있는 사과는 또 먹기가 더 좋더라고요. 사과 식감이 안 좋은데 저는 그래서 싫어하는데 이게 껍질이 있는 거는 더 조금 씹는데 수월해요. 그래서 껍질을 넣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아주 좋은 건강 야채죠, 채소. 과일처럼 이렇게 먹고 있는데 토마토는 준비하고 뭐 집에 있는 가진 뭐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들 다 샐러드 재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이도 이렇게 껍질째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가 열량이 낮은 채소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준비해봤고요. 자, 이렇게 가지도 준비해봤습니다. 가지는 이 보라색 이게 몸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넣고 싶은데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조금 아린 맛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이렇게 구운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샐러드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팥이랑 검정콩, 뭐 이런 그냥 백태 이거 다 들어간 노란 콩까지 들어간 아주 지금 잘 된 청국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집에서 만들어 놓은 수제 요거트. 듬뿍 주고요. 자, 걱정입니다. 소가 풀만 먹고 살찐다는데 지금 이거 다이어트식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처럼 살찔 것 같네요. 자,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 해놨던 메추리알인데 자, 저희는 잘 안 먹어서 이렇게 샐러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준비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카레로 그 넣어서 만든 닭고기예요. 닭고기인데 닭고기 요리는 이거는 이제 훈제처럼 약간 오크에다 넣어가지고. 익힌 닭고기입니다. 카레를 넣어서 삶은 거죠. 식힌 시간을 조금 숙성을 시키면서 만든 닭고기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여기 샐러드에 이렇게 카레도 한 닭고기 요리도 잘라서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세요. 표고버섯도 이렇게 장조림 해놓은 건데 같이 또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플레 전혀 소금이나 간이 안 돼 있어서 마요네즈 같은 거는 뭐 설탕이랑 이렇게 소금이랑 이렇게 염분을 추가하는데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밑반찬 해둔 걸로 넣어줘도 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 엄청 비싼 대파도 넣어보겠습니다. 예.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또 파채가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파채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안 넣는 듯이 잘 채워서 넣어주면 샐러드 어느 정도 재료는 들어갔죠. 위에 이렇게 검정 깨도 조금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달한 걸 또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키위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일단 버무리고 기호에 따라 먹는 거니까 전만 이렇게 다 나중에 쳐서 요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심. 양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양판, 큰 양판. 이제 혼자 어디 놀러 가긴 좀 곤란할 것 같고 불러서 같이 가서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채소들을 잘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잼을 한 숟가락 넣어 보겠습니다.
스푼으로 넣고,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더 달게 해서 이제 빵을 구워서 통에 다 담았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또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